저희가 이제 길머 쪽에다가 이제 파킹을 했잖아요. 네, 파킹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길머 스테이션에 온니 개발사에서 진행해 지금 길머 플레이스가 있어요. 네. 이 프로젝트 거의 다 완공이 됐는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뒤로 보시면은 네. 와우. 와우. 보이시나요? 아직 다 지워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더 올라가네요. 네.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지금 64층. 그렇죠. 길머 플레이스 2인데 64층. 네. 그리고 51층. 네. 그리고 43층. 와우. 와우. 엄청난 지금 높이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뿐만 그쵸? 아니고 지금 지니님 네. 바로 뒤에 또 이제 포크레인 또 올라가잖아요. 네. 거기도 여기도. 추후에 또 올라가는 데고 총 이 프로젝트 자체가 10동. 그렇죠. 10동이고 보시면은 이미 페이즈 1이 타워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올해로 완공 예정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올해 저희 이제 고객분들도 이제 입주를 예정을 하고 계시고 네. 무엇보다도 사실 여기가 촬영했던 브렌트우드 역 바로 옆이죠. 그죠. 한정거장 네, 차이고 한정거장. 차로는 5분. 저희 딱 5분 걸려서 왔어요. 맞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브렌트우드 역도 사실 바로 그 어메이징 브렌트우드 콘도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여기 네. 길모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사실 그게 저는 또 엄청난 장점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완공되면은 또 브렌트우드처럼 뭐 이것저것 은행도 들어오고 레스토랑도 들어오고 카페도 많이 들어오고 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되는 그죠. 네, 그런 프로젝트 중에 기대되죠. 하나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그 팔고 있는 매물들이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원베드 네. 매물은 아쉽게도 다 네. 솔드아웃이기는 하지만 네. 지금 주니어 투베드 매물부터 투베드 그리고 투베드 댄 쓰리베드 네. 그리고 서펜트 펜트하우스까지 다 이제 분양됩니다. 네, 저 지금 남아 있는 매물들이 있기 네. 때문에 심지어 그 가격도 지금 착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투베드랑 대박 남아 있는 매물들 지금 보면은 에버리지 스퀘어풋당 가격이 지금 1,100불대. 그죠. 1,100불대. 그리고 심지어는 1,000불대도 있었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길모역을 이제 7, 8년 전에 막 왔을 때 네. 요 바로 역 건너편에 저 스타벅스가 있잖아요. 아, 그죠. 바로 앞에 보이네요. 네. 종종 그 카페 가기도 했었는데 이 앞에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는 사실 그쵸,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네.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번잡한 그런 곳에서 네. 살짝 벗어나고 싶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어느 정도 인프라가 형성된 곳에는 좀 거주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저희가 또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Go go go! Go go! Go go! go. go. 안 누르셨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단 말이야. 아, 네, 눌렀습니다. 눌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테슬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꾸 의식하지 말고 우리끼리 얘기하면 안 돼요? 남편이 제가 칠 뻔했어요. 와. 아니,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남편이랑 다행이다. 오히려 사람을 치웠으면은. 남편이랑 다행이더라고요? 남편이면은 다리 하나만 만들었는데. 오, no! 와, 그래서. 와 이게 모르는 행인이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진짜요. 아니 그래서 진짜 왼쪽으로 아킨보가 지나갔고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브렌트우드 쪽으로 굉장히 가깝죠. 사실 뭐 걸어서도 오실 네. 수 있는 거리이기는 해요. 한 뭐 1km? 네 또 코스코도 굉장히 가까워서 그렇죠. 코스코 애용하시는 분들은 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쭉 직진하면 저 앞에 나오는 콘도들이 4동이 코드 브렌트우드의 지금 첫 번째 페이즈 힐사이드 웨스트와 이스트 동이고요. 또 이제 다음 페이즈가 바로 저기 오아시스죠. 오아시스도 작년 핫했죠? 한 해 네, 반응이 핫했죠. 좋아. 보면 여기가 바로 이제 바쁜 도로 윌링턴 애비뉴에 저희가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브렌트우드. 저희 진행 방향의 동쪽으로 보시면 이제 기찻길이 있어요. 아, 그죠, 그죠. 네, 그죠. 그래서 기찻길에 가까운 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차 소리가 좀 이제 들릴 수는 있는데 기차냐, 스카이트레인냐 선택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실제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는 그죠. 이게 막 이제 거주를 못 하시거나 뭐 방해가 되는 뭐 생활에 방해가 되는 수준의 그런 소음은 아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뭐 하도 창이 잘 돼 있어서 창문을 맞아요. 네. 닫아놓고 그리고 요즘 제주도 콘도기 때문에 그리고 에어컨디셔닝 있잖아요. 맞아요. 네. 문을 안 돼요. 맞아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살짝 올라가는 건데요. 살짝 올라갔다가 로이드 하이웨이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저 위에서 우회전을 해야 이제 홀덤역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저희 구독자 여러분이 꼭 밴쿠버에만 계시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잠시만요. 네, 우회전을 하라고 써서 빨리 네,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는 오늘이 진짜 좋은 기회죠. 그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이제 브렌트우드를 다 이제 샅샅이 그죠? 네, 샅샅이 구경시켜 드리는 거예요. 아, 여기 이런 건물이 있구나. 여기 오른쪽에도 이제 보시면은 홀덤으로 가는 길에 그렇죠. 사실 콘코드가 굉장히 또 로비나 이런 게 화려하게 짓기로 유명해요. 네. 그래서 뭔가 그 딱 로비를 들어가면 그 분위기에 좀 압도되는 그런 건 좀 있더라고요. 저 있네요. 네. 화려하게. 맞아요. 그죠. 저희가 이걸로 끝나진 않죠. 이제 계속 동네마다 이렇게 다 이제 엣지로그에서 그렇죠. 네,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밴쿠버를 직접 오지. 오, 캘거리도 있으시고. 위니펙에서도 오실 수 있으시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께서 네. 저희 동영상을 보면서 아 브렌트우드 동네는 네. 이제 뭐 길목역도 오 경찰이네요. 걸렸어. Oh, no. 자 여러분들도 안전운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여기죠 바로 이 홀덤역이고 방금 저희가 이제 볼링장 사이트를 지났는데 이 홀덤역 한정거장 차이인데 사실 좀 분위기가 확 달라지긴 했어요. 굉장히 여기 주거지역. 그죠? 전 네. 죽었다는 줄.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주거지역입니다. 네. 주거지역이죠. 네. 주거지역.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타운하우스나 하우스들이 많고요. 그죠. 여기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는 바로 이제 에뚜아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에뚜아 1과 2가 여기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지어져 있고 에뚜아 1하고 2가 저거예요. 여기 오길 잘했네요. 네, 그래서 에뚜아 골드가 작년에도 하반기 분양을 시작을 했죠. 네, 맞아요. 여기 사실 로비도 굉장히 지금 화려하게 여기도 너무 만들어놨고 또 이쪽 주차를 해보고 네, 제가 우선 파킹을 여기다 세울게요. 네. 딱이네요, 딱. 굿. 와 이제 또 벌써 뭐 이것저것 타니까 5시예요.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이 홀덤역 근처에 있는 에뚜아 콘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 봐요. 네. 이렇게 해서 뒤에 보시면은 지금 한 동 같아 보이지만은 두 동입니다. 네. 두 동이고 네 그리고 지금 또 바로 써 있는 에뚜아 골드가 절찰리에 분양 중이죠. 분양 중이죠. 네. 작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도 가능한 매물들이 있으니까요. 네. 한번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베드룸, 뭐 투베드룸 다. 잠깐만, 너무 창고. 네. 쉽지 않네요. 네. 그리고 위치가 사실 이 주변은 아직까지는 상권이 뭐 발달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이 홀덤역 근처가. 근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 코스코 이쪽. 코스코. 네. 네. 완전 가까워요. 4분 거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장 보거나 하실 때도 비교적 가깝고 그쵸. 그리고 조용하죠. 아 여기는 주변이 네. 좀 인더스트리얼 에리아이기는 해요. 이 근처에 아직까지는 개발이 좀 덜 되었지만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구입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을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다는 네. 것도 좀 메리트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홀덤역까지는 도보로 네. 네.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방금 재봤거든요. 네, 8분 거리고 사실 무엇보다 지금 브렌트우드 옆쪽으로 걸어가시면 오아시스 지어지잖아요. 그쵸. 네, 오아시스 앞에 또 공원도 조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좀 기대가 되긴 해요. 저희가 그러면은 오늘 저희 뭐 첫 엣지로그 네. 뭔가 이제 골드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엣지 골드 네. 에뚜아 엣지로그 네. 첫화 저희 홀덤역 에뚜아 앞에서 마무리를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기대해주세요. 바이바이.